이렇게 S펜을 꺼내서 아무데나 올려두고 이렇게 찰칵.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새로운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노트 9은 기존 노트 8에 비해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S펜과 빅스비와 카메라 성능 등이 향상되었죠. 이번 갤럭시 노트 9의 디자인은 사실 노트 8과 레이아웃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편의성을 위해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노트 8은 카메라 오른쪽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지만 노트 9은 중앙에 있어서 지문인식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옆면의 프레임이 기존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경되어 조금 더 깔끔한 멋을 보여주고 있죠. 좀 특이한 게 색상인데, 이제는 PC와 비슷해진 128GB와 512GB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하며, 128GB는 메탈릭 코퍼, 라벤더 퍼플, 미드나잇 블랙, 512GB는 라벤더 퍼플, 오션 블루 색상이 출시됩니다. 노트9에서 특이한 점은 스마트 S펜입니다. 스마트 S펜은 기존 S펜과는 다르게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리해진 점은 S펜 리모컨을 쓸 수 있는데, 이 S펜 리모컨으로 혼자서도 셀프 촬영이 가능하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음악 플레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버튼을 꾹 클릭하게 되면 미리 설정한 어플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거는 S펜 리모컨에서 다른 어플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도 노트 8에 비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S9 플러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듀얼 조리개가 탑재되어 F1.5, F2.4 가변 조리개를 쓸 수 있으며, 노트 9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색상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죠. 갤럭시 노트 9의 스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만큼 삼성의 엑시노스 9810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으며, 램은 6GB와 8GB.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배터리가 4000mAh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9과 KT와 함께 쓰면 좋은 점이 피파 온라인 4, 검은 사막, 배틀그라운드, 오버히트 총 4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KT에서 갤럭시 노트 9을 써야 하냐? 최근에 출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이터 온 프리미엄 요금제와 함께 쓰면 더 좋아요. 물론 저도 쓰고 있는 요금제입니다. 왜냐면 요금 할인 지원금을 25% 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가족 결합까지 하면 4만원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요금이 높긴 하지만 할인을 받고 멤버십 VIP, 단말 보험, 미디어 팩,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KT에서는 국내 최초 배터리 절감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 사실 디자인이 전작과 비슷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꽤나 있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네요.